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BNP 파리바 카리프 생명. 이름이 조금 길긴 합니다만 그만큼 또 신중하게 여러분의 이익을 챙겨드린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이분 모시고 약간 부동산 얘기 좀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영수 이사님은 정말 그 뭐랄까 이 자기 분야의 폭이 굉장히 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은행 금융권 관련된 뭐 주식 이야기도 이제 좀 잘 해주시고 뭐 금리 관련된 얘기, 뭐 채권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 이야기까지 어찌 보면 사실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얘기해 주시는 거기도 하지만 충분한 정말 폭넓은 이해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정말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게 네? 주택 뭐 여러 부동산 있잖아요. 부동산이 이제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하잖아요. 론의 비중, 대출의 비중이 자기의 소득 범위 이내로 들어가게 되면 네. 그게 이 부동산이 재화화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재화일 수도 있고 자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레버리지를 적게 해서 자기 자금 중심으로 이거를 살 수 있도록 제한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의 성격은 재화화 성격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건 순수하게 이제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게 레버리지가 이제 40이 아니라 네. 뭐 70, 80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자기 소득에 네. 이제 무리하게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런 형태가 되면 사실상 이거는 일종의 자산화된 거예요. 금융 상품과 같은. 그래서 이 자산의 가격, 부동산의 가격은 사실 자산 시장에서 볼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레버리지의 변화에 의해서 가격 결정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금융 관점에서 부동산을 보는 게 네? 물론 자산 사이드에서 보는 게 맞지만 이 부채 사이드에서 어떤 가격을 예측하는 게 네? 상당히 정확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할 때 네네네. 똑같이 이제 단순하게 펀드멘탈을 분석하지만 수급도 항상 보잖아요. 음흠. 그리고 우리가 공매도 이런 다 체크하잖아요. 네? 이거 하지 않으면 사실상 특히 레버리지가 높은 중소용주들은 따라하지 못하거든요. 예, 그런 거이듯이 네. 부동산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은행을 분석하면서 우리나라 은행은 부동산 은행이다. 부동산을 모르면 은행을 모른다라는 입장이고요. 네네네.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은행을 모르면 부동산을 모른다라는 네.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 몸으로 보고 저희는 항상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다른 분들이 그렇지 않은 게 조금 저 말고도 많이 이렇게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제 우리가 사는 집으로서의 그 재화로서 바라봐야 될 수준이 있는 거고 이제 그 부채 비율,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서는 이건 이제 더 이상 재화로 보기보다는 어떤 그 금융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그렇죠, 봐야 될 예. 필요가 이제 있는 시점이 레버리지 비율이 뭐 60~70% 이상 되면 그렇게 버리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상 금융 상품과 다를 바가 없는 네, 거죠. 네, 네, 네. 아, 그 네. 본질을 우리가 또 이해를 좀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혹시 네. 지난번에 드린 피할 수 없는 부채이기 혹시 읽어보셨어요? 피할 수 없는 부채이기 책. 예. 아, 그거 안 읽어보면 안 됩니다. 네. 그거 아니 다 읽고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그거 네. 안 읽어보면 사실 네. 이 대화는 참여하는 것도 좀 힘들고요. 예. 네. 피할 수 없. 이게 2022년의 부채이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NFT랑 비슷한 거죠. 대체 불가능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예. 예, 그 말씀 꼭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이제 어느 정도의 논의가 있었으니까 네. 오늘 얘기 드릴 것들은 네.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을 얘기 드릴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기대됩니다.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네. 질문부터 해주시면 네, 일단 지금 현재 집값이 뭐 일부 뉴스들을 보면 네. 뭐 안정세를 보인다는 뉴스들이 종종 보여요. 그렇죠. 실제 피부로 느끼진 못하는데 그래도 뭐 뉴스에서 실제로 뭐 어떤 아파트는 뭐 2억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일부 나오니까 진짠가 싶기도 하고 이게 아니면 아주 극히 일부 사례를 갖고 그냥 마치 또 그런 것처럼 분위기만 몰아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감지되는 건. 제가 오늘은 차트를 좀 전부 준비했어요. 아, 좋습니다. 부동산은 좀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공급의 이슈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많잖아요. 네.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로 하기보다는 좀 차트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설명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최근에 집값과 전세 가격 상승률이에요. 거의 뭐 최근에도 확연히에요. 확연히 떨어지고 있죠. 증가율입니다. 이게 작년 5월부터 그래프가 그렇죠. 있네요. 예, 그래서 임대차 3법 통과 이후에 전세 가격이 급등했고 그 과정에서 집값 끌어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죠. 거의 전세 가격과 집값이 동행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조금씩 내려오는 겁니까 그러면? 상승률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다가 그러다가 대략 보시면 2021년 8월경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상승률이 둔화된다? 네. 아직까지는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르고 있는 거네. 하지만 상승률은 굉장히 빨리 둔화되고 있고요. 네. 지수 같은 경우에 당장 울산, 부산, 대구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벌써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꺾였잖아요. 그 정도의 지표라고 한다라면 이 지수이기 때문에 실거래는 상당수의 지역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대구 쪽이 상당히 좀 취약한데 이쪽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대구 쪽이? 네. 아셔야 될 거는 중요한 거는 2021년 8월경부터 상승률이 빠르게 꺾인다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8월에? 예. 중요한 거는 금융위원장이 교체됩니다. 아, 8월에 전 셋째를 낳았는데. 예, 네, 나도 관계 없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금융위원장 교체. 네. 아, 그랬군요. 예. 그 제가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드리면 우리 이제 금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대부분 이제 기재부 쪽에서 많이 넘어오세요. 네? 금융위원회라는 곳은 두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 정책과 금융 안정, 그러니까 건전성 관리 이렇게 감독하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규제 강화, 규제 쪽이잖아요. 그리고 한쪽은 뭐냐면 부양 쪽이에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거를 나눠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부양하고 한쪽은 규제하는 이 두 개의 카드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 곳이 금융위원회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금융위원회가 이런 성격인 반면에 기재부는 어떤 성격일까요? 재정경제부, 기재부는요. 기획재정부는 이쪽은 기본적으로 경기 부양의 관점이에요. 예. 그러면 이 기재부 출신이 넘어오게 되는 경우가 그동안 계속 있어 왔어요. 보면은 이번에 최종구 다음에 예, 은성수 위원장님들 전부 다 이제 기본적으로 기재부에서 이렇게 상당히 성장하셨다가 이렇게 넘어오신 분이에요. 뭔가 부양. 예, 그러니까 성장. 정책을 볼 때 이제 경기 부양 관점이죠. 금융도 경기 부양 관점이에요. 그거는 어떤 뜻일까요? 당연히 가계 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이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금융 안정보다는. 반면에 이분은 뭐냐면 금융 고승범 위원장님은 좀 독특하게 거의 1세대에 가깝게 그 이제 기재부에서 일찍 넘어오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가 분리가 되는. 그래서 사실상 금융위원회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상당히 이제 비은행에서 이제 2003년도에 카드 사태부터 시작해서 정통 금융의 안정, 금융 감독 이런 부분들을 하신 분이에요. 성격이 좀 달라요. 당연히 그러니까 가계 부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이라 이럴 수 있죠. 가계 부채 관리에 굉장히 더 신경 많이 쓰고 규제 쪽에 조금 더 힘을 줄 가능성이 높은. 실제 오자마자 얘기한 게 자기의 역할은 가계 부채 관리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실제 제가 만날 기회가 있어서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 말씀하시는 게 정말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상당히 심각하다. 예. 그리고 이 부채의 구조조정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또한 집값이 떨어지는 국면에서 할 수 없다. 네. 남은 기간은 기껏해야 1년 정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1년 정도 남아있다는 건 뭐가 1년 남아있다? 구조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네네네. 예.
상당히 이제 결연한 의지를 갖고 들어오셨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대책들을 이제 보다 더 세밀하게 내놓기 시작한 거죠. 네. 그 결과가 지금의 이 집값이 안정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금융위의 정책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세련된 정책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실제 이전과는 달리 네. 역대 금융위의 역대 정부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네네네. 모든 게 실패했잖아요. 딱 한 번에 지금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잖아요. 뭐 했는데요? 아,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아시겠지만 총량 대출 총량 규제라는 걸 도입합니다. 네.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값의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의 경우에는 전세 가격 상승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게 전세자금 대출이었고요. 전세자금 대출. 그렇죠? 그리고 신용 대출이었고요. 네, 아주 저금리로 빌려줬죠. 예. 이 두 가지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규제를 하려고 하니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전체 DSR에 포함시키면 돼요. 더군다나 지금은 갭 투자가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네. 갭 투자를 규제하면 되는데 갭 투자를 규제할 방법이 금융위 차원에서는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물론 방법은 있는데 따라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세 가격을 안정시켜서 갭 투자를 못하게 막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핵심 내용인데 이걸 좀만 규제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연스럽게 뭐 여기저기서 실수요 얘기하면서 계속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안을 냈냐면 그냥 총량 규제에 전세자금 대출을 넣어버린 거죠. 근데 전세자금 대출 증가율이 전세가격 30% 올 때 300%가 증가했으니까 이 대출이 뭐 대략 30%씩 증가해요, 연간. 그러니까 이것만 넣어도 바로 이제 그 대출 총량 규제인 5%에서 6%에서 다 막히는 거죠. 총량은 근데 누구의 총량이? 은행의 총량이? 은행의 대출이 연간 5에서 6%만 가계 대출 기준으로요.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한도 캡을 씌운 거예요. 그 캡을 씌웠는데 이 캡을 씌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려고 했던 부분이죠. 방법이 없거든요. 전세자금 대출을 따로 규제하려면은 네. 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 은행 A라는 은행에서 빌려줄 수 있는 총액을 규제 당하고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렇죠. 예, 예. 전세자금 대출을 예. 빌려줄 수 있는 총액을 그렇죠. 연 5% 정도밖에 못 올리니까 작년 빌려준 거에서 작년에 100억 빌려줬으면 100한 5억 정도밖에 못 빌려준다. 그렇죠. 근데 이미 작년 재작년 어마어마하게 빌렸으니까 이게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도움을 주는 건 맞습니까? 근데 우선 더 올리지는 못하는 거죠. 돈이 이제 네. 추가로 계속 공급돼야 네. 자산 가격이 오를 텐데 더 이상 그래요? 공급되지 않고 이제 이제 멈춰지니까 이제 증가 상승률이 이제 슬로우 이제 천천히 이제 떨어지는 거죠. 예. 만약에 이게 괜찮다고 하면 아예 그냥 한 연 10%씩 줄여라 이렇게 되면 더 빨리 잡을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객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자금 대출만 네. 연 30% 하는 거를 5%, 10% 이렇게 딱 규제를 이것만 했다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죠. 아, 그래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출을 네. 일종의 이제 세입자라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 정의하는데 사회적 약자들의 이 성품이다라고 인식하는 바람에 네. 이것들을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간접적 방식으로 총량 규제 이걸 넣어서 대출을 규제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느 정도 잡혔는데 네. 문제는 당연히 또 반발이 있겠죠. 말씀드리지만 항상 집값이 빠지면 그리고 부채가 예, 증가를 줄어들면 전체의 안정은 긍정적이고 우리의 미래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당장 그것을 이용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네. 내 대출을 갑자기 줄이고 한도를 줄이거나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갔는데 대출이 안 나오면은 이거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이제 비판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청와대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고 어쩔 수 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빼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겠죠. 어차피 이거는 아무도 안 좋아하는 정책이다. 네.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플랜 B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플랜 B는 결국엔 그거거든요. 이런 집값 안정, 이 특히 레버리지를 통한 집값 안정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대출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진국에서 다 쓰는 거거든요.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대출 한번 받는데 한 달 걸린다고. 예. 그건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투기 목적이라든지 불필요한 과소비성 대출을 받는 사람들을 아예 제거시켜서 진짜 실수요자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뭐 시스템이 안 돼서 그렇게 한 달 걸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의도적인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거를 우리도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은행 스스로 자율적으로 감면금리를 없애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을 심사를 강화하고 특히 이제 1주택자의 경우에는 아예 비대면 대출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예. 원래는 대부분 다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사실상 이제 또 압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 저희 1주택자만 비대면 네. 대출을 막았어요. 그렇게 해서 대출을 어렵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대출 증가율이 네. 확연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집값을 결국 이제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 이렇게 시키기 네. 위해서는 결국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도 안 됐었던 이제 경험들이 우리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공급으로 가야 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 이게 근본적인 방법인 것 같다라고 이제 결론을 잠정적으로 좀 내린 것 같은데. 맞아요. 만약에 그 공급이 아닌 다시 대출 규제나 이런 게 예, 지금 당장은 잠깐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겠지만 집을 사려는 그 욕구나 아니면 그걸로 자산 상승을 바라는 사람들의 욕망을 과연 이 대출 규제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가? 만약 이거 다른 방법도 또 얼마든지 사람들은 생각해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숫자를 더 이 차트를 갖고 온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이 정부가 뭐 다음에 넥스트에 또 정권을 잡으려면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 그러면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공급의 문제인가 아니면 수요를 잘못 잡은 건가 이 문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원인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여하튼 결론이 난 거는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패를 했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의 문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 2020년 8.4 대책 그다음에 2021년 이제 미사 대책이 전부 그러니까 7.10 대책 이후에 대책은 전부 공급 확대 정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물론 공급 확대 정책 나온 다음에 집값은 계속 올랐고요. 네. 예. 그러면은 이게 뭔지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예. 재밌는 차트입니다. 가구 인원별 가구 수 순증 보시죠. 1인 가구 늘어나는 거 보세요. 아유, 쫙 예. 늘어나네요. 예. 1인 가구 왜 많이 늘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이제, 당연히 사람들이 비혼이 늘어나고. 그쵸? 예. 1인 가구. 문거 보시죠? 예, 굉장히 많이. 선이 1인 가구고요. 여기 이제 선이. 네. 예, 선으로 쭉 올라가는 예, 게 1인 가구고. 1인 가구입니다. 밑에 바 형태로 예, 비슷비슷한 예, 거는 2인 가구. 예, 이건 2인 가구예요. 이건 순증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나고요. 2인 가구가 마찬가지 2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는데 확연히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요. 요 오른쪽 차트 보실까요? 보면은 아파트 소유자 중에서 1인 가구, 2인 가구의 순증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매년 아파트가 공급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아파트가 공급될 때 그걸 누가 순매수를 많이 했냐입니다. 예. 예. 1인 가구하고 2인 가구가 그렇게 많이 산 거예요. 특히 1인 가구의 매수 비중이 굉장히 높죠. 전체의 아파트의 매수 순매수의 비중을 보면 90%가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사는 거예요. 네.
1인 가구와 2인 가구. 그런데 어떻게 합산 숫자가 100을 이게 선이 합산이고요. 아. 순중 늘어난 주택이 12만 9,900 가구예요. 아니 퍼센테지가 아니고 예, 1,000 가구예요. 예. 네. 근데 여기 보시면 1인 가구가 12만 9,900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5만 가구를 산 거예요. 네. 5만 호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산 가구가 산 그러니까 집을 산 가구가 5만 가구가 늘어난 거죠. 그다음에 2인 가구가 6만 3천 가구가 늘어난 거죠. 예. 실제 네. 정상적인 실수요의 측면에서의 3인 이상 가구는 네. 별로 산 사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인 가구가 늘어난 원인을 다시 또 보았어요. 봤더니 연령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 사람들이 1인 가구 늘어난다면 누가 많이 늘어나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20, 30대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60대가 많이 늘어났어요. 오. 아 그래요? 예. 무슨 얘기냐면 절세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심의 규제를 정부가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투기 수요자의 정의를 다주택자로 정의했거든요. 법적 행위로 정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투기 수요는 내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법적 행위로 규제했으니 당연히 법을 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구 분할이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예. 아, 일종의 서류상 이혼 같은 거예요? 뭐 신탁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네. 이제 나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탁 형태가 가능했기 때문에 네. 여하튼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가구를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많이 늡니다. 1인 가구 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절세 목적의 아. 예, 투자. 그리고 보시면은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 어차피 이제 내가 집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이제 증여 많이 늘었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신탁도 규제가 되니까 네. 어떤 형태의 자주택자가 매수를 하냐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가 60세 되니까 60세 이 연령이니까 이분들은 대부분 30살 이상의 자녀를 갖고 있잖아요. 예, 대충 나이가 그렇거든요. 네. 그럼 30세 이상이니까 그 사람들은 가구 분리가 가능한 나이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가구 분리를 시키고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을 전세금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갭 투자를 할 수 있게. 아, 그러니까 예를 예. 들어 부모님이 애 하나랑 같이 사는데 여기서 지금 집이 두 채 있는 집의 경우에 애한테 그냥 물려주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네. 가구 분리를 해서 애한테 거기 사는 것처럼 하고 대신 전세를 준다는 거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가구를 분리합니다. 아. 예. 가구를 분리하고 두 번째 이제 전세금 지원까지는 현재 그 정부가 막지 않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타이트하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공식적인 증여만 얘기하는데 공식적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공식적인 증여가 1이면 아마 편법 증여는 3에서 5 이렇게 될 거라 보거든요. 실제 댓글에도 자기 주변에 그런 분들 많다고 얘기들 하시네요. 네. 예, 뭐 어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정부가 잘 못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상 이렇게 구멍을 너무 키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2인 가구 문제입니다. 네. 우리 예전에 우리 공식적인 기록도 그렇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은 2인 가구잖아요. 2인 가구가 집을 사는 기간이 언제죠? 보통 보면 한 10년 그랬다고 예전에. 결혼하고 한 10년. 예. 네. 지금은 결혼하고 바로 사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훨씬 더 이제 2인 가구의 구매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네. 둘이 결혼하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전세를 주는 방식으로 가더라고요. 네. 결혼을 안 하,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안 하고 같이 사는데 네. 전세를 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결혼은 못 한대요. 그렇게 되면. 결혼하면 뭐 안 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가구가 통합되니까. 통합되니까. 예. 따로따로 집을 가져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집을.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죠.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게.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예.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예. 지금
상식적으로 이거를 나쁘다 좋다 얘기하지 말고 네, 자본주의에서 네. 돈을 벌고 있다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탐욕은 생리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투자 행위를 정부가 통제할 수가 없었던 거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고 네.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안 썼던 거죠. 그게 네.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자 그러면 공급은 어떤가 볼까요? 예 차트 잠깐 네 예, 볼까요? 자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하고 주택 가격 상승률입니다. 지금 주택 가격 상승률과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반대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동행하는 차트가 나타나죠. 공급이 늘어나는데 가격도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예, 차트가. 네. 예, 그러니까 공급은 오히려 이 가격이 후행하는 경향이 강해요. 아, 가격이 올라가면 오히려 그에 맞는 공급이 계속 늘어난다? 그렇죠. 예.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레버리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LTV, 예를 들어서 DSR 개념으로 40% 딱 묶는다. 네. 그래서 이게 재화의 성격으로 바꿔진다라면 공급은 아주 중요한 집값의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많이 공급이 돼도 이걸 내가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면 이거는 공급의 영향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 다시 이렇게 공급을 만들 이 많이 늘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2017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 입주 물량이 많이 늘었는데 요 네. 입주 물량 늘어난 거는 역대 최고의 물량이에요. 역대 최대치입니다. 역대 최대치의 물량이 이렇게 증가했는데 네. 가격은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오르잖아요. 예.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집이 많이 공급이 되었는데 주택 보급률과 보유율은 떨어지는 숫자가 나와요. 이게 아 순증이에요? 예, 다 순증입니다. 이건 예, 아. 여기 순증. 이거는 이제 위에 요 선은 이게 이제 보유율. 이거는 이제 보급률. 이거 주황색은 보유율이거든요. 네네네네. 주택 보유율. 이게 좀 떨어지잖아요. 99에서 98.3으로. 예. 이 지금 주택 수가 순증인데 25만 호, 25만 호, 21만 호, 5천 호 이렇게. 그러니까 때려부시는 거 빼고 때려부시는 거랑 새로 짓는 거 하는 거는 이제 메꾸고 그 다음에 더 늘어난 것만 따졌는데 이제 늘었는데. 예. 근데도 지금 보급률이 떨어진다는 건 가구 수가 그만큼 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봤잖아요. 1인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예, 늘었다고. 아. 네네네. 예. 그러니까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의 문제인데. 정부가 잘못한 거는 수요 파악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네네. 첫 번째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소비성 실수요를 억제하지 못했어요. 네. 예. 과소비성. 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수도권에 이제 가구가 뭐 1960년대 지어진 집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 게 40만 호 정도는 공급이 돼야 되는데 아. 예, 그래서 순정으로 28만 호, 26만 호 저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필요한 집은 40만 호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공급이 너무 작았다.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충분히 좋은 지적이고요. 특히 서울에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분 그러니까 절대 저희 선진국의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주택 보급률 기준으로 대략 105% 이상은 돼야 예, 적정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저금리 기조잖아요. 그러면 네. 임대 주택들이 임대한 주택이죠. 임대한 주택이 옛날하고는 달리 이렇게 공실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이 필요가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5%는 돼야 충분한 재고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죠. 1인 가구가 투기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그들이 빠진다라면 주택 수요, 매수 수요죠. 네. 거주 수요가 아니라 빠진다라면 주택 보급률은 120% 올라가게 돼요. 2인 가구 대상으로 예, 집의 숫자를 계산하면요. 네네.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다시 돌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예전에는 다가와 주택도 많이 살았고 그렇거든요. 예, 다양하게 집을 많이 살았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결혼하면 대부분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니까 좋은 집의 수요는 이전보다는 훨씬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과소비성 실수요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강남에 20억, 30억짜리 아파트에 혹시 네, 살다 보면 예, 60대 되신 분이, 60, 70대 되신 분이 30억짜리 아파트에 두 분 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밸류로 계산한다라면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40평짜리의 아파트에 두 분이서, 이거는 완전한 과소비잖아요. 너무 낭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이게 실수의 컨셉입니다. 이거를 투기의 관점에서 이거를 왜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익 뜻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비용도 적고 당연히 갖고 있으면 집값이 올랐잖아요. 예.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순수하게 공급 관점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이런 식의 과소비성 또는 투기성의 수요가 계속 생기면 집은 영영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만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나라 같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정책을 정부가 취해서 자가 보유를 늘리는 정책을 취해요. 그래서 주택 보유율이 한 80% 90%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1인 가구와 같은 투기적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이 갑자기 110%만 올라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이 집의 덫에 물려서 정말 뭐 경제의 규모에 비해서는 다 가난한, 다시 말하면 어느 순간이 돼서 집이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국면에 오게 되면 그 집은 재화가 되는 거잖아요. 네. 재화가 돼버리면은 그때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그 집에 소비한 경이 되는 거죠. 이건 위기와 상관없이 소비하게 되면 나의 나머지 소비할 능력은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보면은 내수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네. 네, 이런 악순환의 문제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건도 이 과소비를 어쨌든 자기의 여력에 맞춰서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를 해야 된다. 유도하고 통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 유도하고 통제하는 방법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형 평수나 아니면 큰 집에 대해서 그 종부세를 매긴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인 거잖아요. 네. 지금 세금에 보유세를 올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미국의 맨하탄과 우리나라의 지금 강남의 집값이 비슷하거나 맨하탄 가격이 더 싼 상황이 나와요, 지금. 근데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미국의 맨하탄의 집 똑같은 평형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보유 비용률이 절반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 소득이 절반이잖아요. 네. 1인당 소득이. 그러니까 대략 그 가격이 비슷하다. 합당한 거죠. 보유 비용이라고 하는 게 그 세금이에요? 세금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비용이, 뭐 HOF라든지 뭐 굉장히 많거든요. 화재 보험도 있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들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계산해 보면 한 2% 정도 나와요. 예. 그 정도 되더라고. 예. 2% 그 집값이 100억이면 2억. 맞나요? 예, 예. 그렇죠. 예. 네. 그럼 2% 2억이면 10억이면 2천만 원. 예. 월 2천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월? 예. 어? 아, 연이 아니고요? 연 아닌가요? 2%면 100억이면 2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월 2천만 원씩 내야죠. 그 말씀이시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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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 한 연 50억이면 연 2% 정도를 그러니까 보유 비용으로 쓴다. 거기에다 플러스 이제 대출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금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자기가 현금 흐름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는 이제 집을 구매하고 거주할 때의 비용이 이 세금과 플러스 대출 이 비용이 우리는 기껏해야 4, 5%라면은 미국은 7, 8% 두 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값은 우리보다 좀 더 상대적으로 싼, 예, 그리고 가격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덜한, 네, 예, 그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죠. 그 제 질문이 약간 길 수는 있는데. 네. 우리 3프로 TV 여기 오기 전에 어디 있었죠? SK 트레뉴 있었잖아요. 에스트레뉴. 네. 아시죠? 네, 트레뉴. 그때도 많이 갔었잖아요. 그 트레뉴에
그 트레뉴 오피스텔을 50채 갖고 계셨다는 분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50채 갖고 계세요, 거기래? 예, 50채 갖고 계셨던 분이 2012년, 13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네. 그때 파산하셨어요. 뭐 그러셨을 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한테도 뭐 연락이 오고 네. 뭐 50채 중에 네. 뭐 한 채 사라고 싸게 나오니까 네. 뭐 한 사보라고 연락 왔었어요. 그때 월세가 200만 원에서 한 250 받다가 네. 워낙 이제 공실도 많아지고 월세가 자꾸 떨어지니까 230, 210 뭐 이렇게 되다가 네. 결국은 이제 그분이 50채를 자기 돈으로 샀겠어요. 대출 받아서 산 거죠. 네. 그 대출 이자를 커버를 못하니까 결국은 파산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우리가 출산율이 그죠. 이선희 뭐 몇 형제가 어떻게 되시죠? 형 예, 둘입니다. 예. 그래서 삼형제 어떻게 되세요? 저요? 예. 저의 형제, 예. 형 누나 하나씩 있어요. 삼형제 예. 있잖아요. 예. 5인 가족에다가 요즘 뭐 신혼부부들 예. 하면 뭐 한 명 낳잖아요. 저는 우리 정부로는 외국자라서 세 명 낳았지만 예. 그게 갈수록 이제 5인 가구에서 4인 가구, 3인 가구 되다 보니까 큰 평수가 필요 없어지다 보니까 2003, 4, 5, 6년도에 부동산을 주도했던 거는 강남의 대형 평수였잖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40년대, 50년대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집을 계속 늘려가는 분위기였으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신세대들이 뭐 결혼해서 아기를 안 낳다 보니까 대형 평수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강남이든 뭐 지방이든 60평대, 70평대랑 30평대랑 평당 가격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 시장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수요가 없는 곳에 많이 지어놓으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고 또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20평, 15평 뭐 이때 요 평수가 가격이 또 비싸지고. 그렇죠? 작은 평수들이? 네. 그렇게 시장은 작동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시장의 원리가 다 작동을 하는데 물론이죠. 근데 중요합니다. 저는 정부가 그렇게 그걸 갖다가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규제를 알아서 작동하는데 개입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근데 같다. 근데 가만히 냅두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 같지만 그렇게 50채를 샀다가 결국은 파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시장에 거품이 생기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주식도 똑같잖아요. 주식 하는 사람들 잘못 사면 뭐 과열국면에서 샀다가 그죠? 신용을 잘못 쓰면 파산도 하고 그게 시장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왜 부동산은 그렇게 정부가 그렇게 개입을 해서 또 제대로 뭐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왜 실제로 규제를 했더니 그게 역효과가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게 일단은 조금 의문이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릴 때 그 버스비 15원, 20원 했잖아요. 저는 40원부터 탔습니다. 40원부터. 네. 이사님하고 저랑 15원 했었잖아요. 이사님은 뭐 거의 5원대도 네. 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가. 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버스 가격이 1350원 냈다고 해서 네. 지금 버스 회사들이 폭리치 않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어떻게든 우리 첫 집을 사는 것만큼은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런데 그 단기 과열이라고 생각하고 가계부채를 걱정하면서 그 새로 첫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조차도 아까 전체 대출 총량 규제 이런 걸 해가지고 못 사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시장에 개입을 하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 그렇게 개입을 하냐? 잘 효과도 없는데 왜 그렇게 개입을 하는지 지금 개입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첫집 사기에는 네. 어떻게 해? 근데 정부가 재화시장은 아니, 은행에서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은행에서 빌려주게? 은행에서는 은행이 그러면 뭐 공기업입니까? 네. 알아서 대출 수요가 많으면 대출금리 좀 늘려서 오히려 지금 있고. 너무 대출 못하게 해주는 걸 그 이제 규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네. 이래서 바뀐 이제 방식이
사실은 이제 미국식 방식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알아서 해라. 알아서 까다롭게 해라 합니다. 알아서 까다롭게. 예. 예. 만약에 문제가 되면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아, 너희들이 책임진다. 예, 이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예. 핵심 내용인데 네. 이거를 사실상 이용하면서 대출을 까다롭게 해준 부분이 최근에 집값 안정에 상당 부분 기여했죠. 네, 네. 알아서 하니까 네. 알아서 한다는 얘기는 대출 금리를 올리라는 얘기예요. 아, 오히려. 예. 그리고 한도도 뭐 5억 달라 그러면 3억 주고 이런 식으로 낮추니까 확연히 이제 대출에 줄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살 수 있는 레버리지가 정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고 네. 집값이 안정화되었는데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네. 이 전세 가격 안정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거꾸로입니다. 지금 전세 가격이 올랐던 가장 결정적인 게 임대차 3법의 계약 개시 청구권 이슈거든요. 네네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계약 개시 청구권은 임차인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법은 만들었는데 실제 시행령은 사회적 약자로 보지 않고 대등한 관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좀 넓게 본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약속하면 예,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은 임차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어도. 근데 이러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나간다는 게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자기가 충분하게 돈을 확보해서 전세 보증금을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보내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대출이 쉬웠으니까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마련을 해서 돈을 돌려주고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다른 사람 들여서 네. 이게 이제 지금의 전세 가격보다 50%의 비싼 가격에 전세를 새로 들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타이트하게 신용대출 타이트해지니까 그걸 못하게 되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비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래서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고 그게 집값 안정 연결되고 있어요. 전세 대출 막은 게 여러모로 효과가 좀 있네요. 결정적이죠. 아 결정적이에요. 그런데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과소비성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대출 금리. 예, 또 하나는 이제 원리금 불안 상한에서 현금을 더욱더 많이 내게 해서 불필요하게 하지 못하게 한 건데 예, 당연히 태클이 들어오겠죠 반대쪽에서. 네. 예, 예상대로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정치권에서. 아, 예, 네네네. 예, 그래서 이번에 들어서 대출 규제 완화해라. 바로 또 내려와서 또 이번에 결국엔 먼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 풀고 대출 금리도 너무 비싸다. 다시 풀어요? 예, 그래서 총량 규제에서 빠졌어요. 전세자금 대출이? 예. 다시 올라가겠네, 지금? 이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됐고요. 예,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은행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은행이 네. 알아서 뭘 했냐면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서 원리금 분할 상환을 도입하도록, 예, 했는데, 그것도 다시 고백해서, 예, 이자만 낼 수 있는 대출 할 수 있도록, 그럼 예. 이제 다시 집값, 결국에는 예. 예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수채를 밀린 거죠. 아, 그러니까 예. 다시 그럼 집값은 이제 또 불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여기에 이제 또 뭐가 있냐? 아까 공급 문제 얘기했잖아요. 예. 예.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예요? 재건축하고 재개발이잖아요. 예. 재건축과 재개발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지 아세요? 재건축 재개발의 가장 중요한 이슈? 예. 이게 지상권의 이슈예요. 지상권? 예. 5층짜리 아파트가 네. 25층이 됐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러면 20층의 그 공간, 네. 누구 거냐 이거죠. 아, 그 땅의 네. 주인들이냐 아니면 공공이냐? 예, 네, 공공이냐. 또는 10층짜리, 15층짜리 아파트가 50층으로 이제 증축됐어요. 그러면 이 20층, 30층의 이 공간, 그건 누구 거냐 이거죠. 애새까진 부모들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주세요. 예, 이거를 누구 거냐 지상권을 네. 이거를 개인의 소유냐 공공의 소유냐 네. 예,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8.4 대책이 무슨 내용이냐면 8.4 네. 대책, 2.4 대책 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네. 재건축의 경우에 8.4 대책
여기에서는 네. 이 재건축 아파트를 할 때 너희가 초과 초과 이득세라든지 이것들을 좀 깎아주고 해줄 테니 그걸 50층까지 올리자. 예. 그리고 그거를 반을 예, 정부가 임대주택으로 하겠다. 요 내용이고요. 발사 대책이. 그다음에 이사 대책은 뭐냐? 예,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재개발을 이거를 이제 50짜리 아파트를 짓는단 말이에요. 질 때 그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대신 너희들한테 충분하게 이익을 주겠다. 예, 요 개념이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다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싫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싫어할까요? 문제는요. 별로 좋은 일인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그런 임대 아파트가 우리 단지와 함께 있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거고요. 네. 두 번째는 50층이 되잖아요. 쾌적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 사람들이 네. 어쨌든 밀도가 높아지니까. 네, 밀도가 높아지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네. 이 8사 대책과 2사 대책을 제시를 했는데 거의 실패입니다. 아, 조합에서 안 받는다는 거죠? 안 받는 거예요, 민간에서. 예, 예, 예. 그러면 방법은 뭐죠? 예, 이 지상권을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 민간에게 주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예, 재건축, 재개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 나온 대책이 뭐냐면 2종 7층 주거지역이라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다세대주택이거든요. 7층까지밖에 못 올리는 거를 이번에 25층까지 서울시에서 올려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하겠다고 이제 아, 그래요? 하게 됐고요. 예. 다음에 여의도를 비롯해서 주요 지역의 재건축도 서울시에서 예, 신속통합계획을 해가지고 네. 더 빠른 시간 내에 예, 더 그 이런 이공 자기의 가치의 침해를 적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문제는 집값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당연히 뭐가 올라가요? 지상권의 가치, 네. 토지의 가치가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네, 네. 예, 재건축 규제 완화가 이게 이래서 무서워요. 예. 그러면 이 지상권의 가치가 오르면 여기만 지상권의 가치가 오를까요? 모든 아파트,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의 지상권의 가치가 같이 오르겠죠. 당연히 그러면 집값은 더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네. 이게 이제 지금 여든 야든 얘기하고 있는 주택 공급 방법 규제안을 풀어서 지금 집을 공급하겠다. 네. 일시적으로는 그 뭐 용적률하고도 좀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재건축을 네. 해야 되는데. 뭐 15층까지밖에 못하게 한 걸 50층으로 해주면 당연히 그 15층짜리가 갖고 있는 그 대지 지분의 가치가 그 용적률이 늘어나면서 그 지상권의 개념으로 가치가 늘어나니까 집값이 일시적으로는 오르는 현상은 있겠지만 어쨌든 공급을 많이 해줘야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 계신 분들은 50층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네. 근데 뭐 타워팰리스도 그렇고 뭐 부산의 LCT 뭐 LCT인가 뭐 그런 아파트들 보면 다 80층 뭐 높은 층수가 또 더 오히려 그래서 비싸지 않나요? 이제 이거를 깨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미국 가 보시면 네. 다운타운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아예 허가를 안 해줘요. 이런 재건축 대상의 네. 집들은 아예 허가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이 지상권의 논쟁이 많아서. 네. 근데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100층 이런 식이에요. 50층 100층. 아하. 예. 그래서 이 지상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당 부분 과세를 통하든 어쨌든 간에 가져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정부가 새롭게 뭐 이전에 8사 대책이죠. 8사 대책이 나온 게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여의도에 또는 용산에 정부가 갖고 있는 땅에 예, 50층, 100층짜리를 짓겠다라는 거죠. 아,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네? 그러면 여의도에 있는 주민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거야 뭐 나라 땅인데 어때? 아, 근데 네. 이게 우리가 네. 예, 그러면 안 되나? 생각보다 이게 네. 단순하지가 않은 게 주민 저항이 심해요? 저항이 엄청나게 심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이게 밀집도가 생기고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특히
그거를 지금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네.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50층 100층짜리의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를 2인 가구용으로 예, 반은 임대 이런 형식으로 짓게 섞어서 짓겠다. 예, 이 내용이에요. 네. 그럴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일 많이 반발이 생기는 게 이제 그 우리 뭐 원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원룸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네. 가격이 떨어진다? 떨어질 거라고요. 거기다가 주변에 그걸 네. 짓게 되면은 주변에 이제 아파트 보유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할 거라고요. 아. 그 반발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당연히 그 국회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다음에 자치구들이 반대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자치구들이 반대하면은 못 하는 거예요. 아. 예. 지금 그래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신도시 만들어야 돼요. 예. 신도시 만들면 또 대장동 같은 땅 투기가 생기는 거죠. 너무 구덕이 무섭다고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작 중요한 거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니까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도 쓰고 공급도 늘리는 정책도 써야 되는데 예. 예. 당장 발생하는 그런 구덕이 같은 그런 부작용 때문에 예.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맞는 지적인 게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수요를 억제한 상태에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 공급을 늘리면 무서운 거예요. 네. 정작 신도시 하나 개발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갑자기 집값이 안정화되거나 빠지잖아요. 그럼 이게 다 이게 미입주가 된다든지 예,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네. PF 문제 발생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또 예, 부양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부양이라는 건 딴 거 없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지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법 대출을 금리를 낮추고 대출 규제를 푸는 거예요. 이 결과가 지금 가계부채에 누적돼서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부채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네.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이건 이프로님과 제가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인데 그 한강 그 둔치 쪽에 옛날 고수부지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그 넓은 땅들 거기다 때려 짓는 거예요. 40층씩 막. 아, 그러면 네. 그 앞에 있는 아파트들 네. 그 거기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뭐 어쩌겠어요. 우리 나라 땅에 좀 지켰대는데. 그러니까 이제 현실은 네. 그러니까 그 저도 그 아이디어가 가장 바람직하고 어, 그래요? 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네. 네, 근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서울이라는 곳은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동네잖아요. 네. 그러면은 최적의 이제 진짜 뭐 더군다나 한강이 보이는 지역은 많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좋을 수 있거든요. 뭐 제 생각인데 근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저희의 공익적 관점에서는 본다라면 합리적이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나의 자산의 모든 자산들이 거기에 올인돼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아니 한강이 뭐 자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언제부터 한강이 자기 거였어. 어쨌든 제가 이런 얘기를 쭉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정부가 네. 지금 금융감독당국에서 먼저 이렇게 치고 딱 부채 구조조정하고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라고 네. 진행하는 과정에 네. 막상 했더니 이 부채의 구조조정이라는 게 네.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랬더니 역시나 아니랄 때 여러 군데에서 태클이 들어와서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거죠 지금. 네네. 네.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 드렸던 문제가 이제 이렇게 규제를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파트 가격 안정화되었어요. 그랬더니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이 지금 달린 거예요. 지금 전체 거래 70%가 다세대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붙여서 갭투자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두 번째는 가계를 규제했더니 기업 대출을 풀어주는 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업 대출 받아서 부동산 투자하는 게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아. 저는 그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네. 그 뭐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2006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집값이 빠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1년 뒤 2007년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네네. 글로벌하게도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하고 주식시장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미국은 먼저 1년 정도 미리 빠지다 보니까 미국은 2012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돌기 시작하고요. 우리나라는 한 2013년 바닥 찍고 돌기 시작하거든요. 2003년에 그 페드의 저금리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오면서 글로벌하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왔는데 그게 뭐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잡아요? 그때도 우리 그 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DJ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 넘어오면서도 엄청난 부동산 규제책 썼잖아요. 지금처럼. 네네, 네. 근데 그때도 저는 아니 이 자산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막지?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30평대가 이제 표준 가격이 이렇게 서울 같은 대도시의 집값이 평균 30억 하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뭐 5억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또 집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외국인한테 그러면 그렇게 헐값에 그렇게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격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최근에 얼마나 이렇게 돈이 풀리고 그러면서 식당 최근에 식당 가격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다 올리더라고요. 그럼 식당 주인들이 이게 뭐 엄청난 투기꾼들이냐. 아니잖아요. 임금비 오르고 하니까 그만큼 당연히 주거 비용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80년대 후반 일본처럼 너무 부동산에 쏠리면서 엄청난 20년 동안에 생산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금이 그죠? 부동산으로만 들어가서 엄청난 후유증을 겪었듯이 우리만 너무 심하다. 왜 전부 다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가냐. 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거죠.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규제가 사실상 했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집값이나 이렇게 글로벌하게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가격이냐 보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차트? 제가 이제 은행도 있고 비은행도 있는데요. 예, 차트만 비은행만 갖고 왔어요. 네, 여기까지만 한번 오늘은 보겠습니다. 예, 이것만 보고요. 여기 이제 비은행이 뭐냐면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 상호금융 이렇게 비은행 예금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중소기업입니다. 사실상 이제 비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이에요. 네. 늘어난 거 보시죠. 86조가 4년 만에 245조가 됐어요. 예, 이게 다 어디로 갔냐면 상가, 땅 이런 데 투자된 거거든요. 네네. LTV 얼마냐 보시면 평균 한 80% 뭐 이래요. 이자도 안 내고요. 예, 여기 보면은 60% 이상이 60%잖아요. 기업 같은 경우. 네네. 경우에. 이렇게 레버리지 키워서 땅 투자하고 상가 투자한 거죠. 왜? 공급 확대하면은 알바끼 해놓으면 예, 이제 제대로 벌 수 있잖아요. 네. 예, 이런 부동산 투자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 전체 대출 규모가 비은행의 평균 대출 규모가 순준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보면은 은행 대출의 90%예요. 그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물론 은행의 대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부동산 투자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가계를 규제했더니 또 이쪽으로 더 많이 늘어나면서 위험이 훨씬 더 커진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네. 문제는 해결할 방법은 있어요. 이제 해결을 할 방법이 있는데 해결할지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늘 이제 퀘스천 마크인 네.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간도 이제 또 역시 예상했던 대로 수많은 논란 속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댓글창 또 난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사진 보실 때는 올 연말 지나 내년 까지의 집값 예상은 현재 지금 전세대출 다시 풀리고 금리 다시 좀 낮은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서 더 집값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세요? 저의 이 책의 제목이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라는 한 이유가 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결국엔 그래서 집값은 계속 오르면서 부채 증가해서 버블은 더 키워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권이 교체가 될 거 아니에요. 뭐 야든 간에 어쨌든 간에 정부는 바뀔 텐데 네. 바뀐 이후에 이런 위기 이런 리스크가 해외 요인이든 내부 요인이든 같이 합쳐져서 터진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위기가 현실화된다는 건 터진다. 이제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보죠. 어쨌든 위기가 현실화된다. 어쨌든 지금 반대편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저 역시 책을 쓴 이유는 네. 이것들을 어떻게든지 사전에 좀 큰 위기로 나오지 않고 예방을 좀 했으면 예방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솔루션들을 하나하나 다 내는 거고 근데 이제 제 솔루션을 과연 채택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반대 계정에서 본다라면 그분들은 역시 집값을 올려야 되고 올라야 돼 또 유리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정책을 채택하기가 쉽지 않고 악수를 둘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책에 내주신 대책이라는 것들은 대체로 집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군요. 그러면 그렇죠. 집값이 이제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 되고 네. 부채의 문제가 안 터지고 중요한 건 이제 부채가 문제가 안 터져야 되는 거니까 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솔루션들을 제가 알겠습니다. 내놓은 건데 네. 예, 많이들 보셔야 되는데 네. 그 책을 그럼 저희가 네. 대선 후보들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부채입니다. 부채 위기. 예. 2022년 예.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 서영수 이사님의 책 주요 대선 후보들께 보내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주실 수 있으면 받는 걸로.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예. 네. 아, 오늘 이 부동산 네. 벌써 이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 부동산은 뭐 어렵습니다. 채팅이 뭐 난리도 그, 아니니까. 아, 그리고 참고로 네. 저는 최근에 집 팔아서 주식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글쎄? 오해하지 마세요. 아. 네. 주식 보면요, 네. 집 팔아서 사고 싶은 주식들이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집 사지 말고 주식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예전에는 저 부동산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제가 그렇죠, 그렇죠. 3천 가는 장이니까 주식으로 돈 벌어서 집 사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아, 올해. 작년에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시장이다. 예, 네, 근데 피터 린치도 일단 집부터 사라고 했거든요. 아, 인플레이션을 해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네. 집이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애 첫 집은 웬만하면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네. 거고. 두 채를 살 거냐 주식을 살 거냐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은 집 두 채 두 번째 집을 사는 것보다 주식 네. 사는 게 훨씬 수익률이 좋다고 봐요 저는. 아,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는 또 네. 워낙 뭐 여러 시청자분들의 생각도 다 강하게 있으실 테니까 그거는 또 그대로 존중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님 이제 작가님도 되셨습니다. 네,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 부채 위기를 현실화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또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서영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거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